저혈당이 올 것을 대비해 간식 한두 가지쯤 챙겨 두실 텐데요. 빵이나 초콜릿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는 저혈당일 때 당분을 빨리 섭취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포도당이 부족해져서 실신이나 혼수 상태,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대비 간식으로 사탕이나 설탕 등을 흔히 구비해 두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혈당 대비 간식을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 식품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당 함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식품을 먹어서 혈액 속 당 수치를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복합당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이 과정이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저혈당 증세가 빨리 회복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앞서 말한 빵이나 초콜릿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라서 저혈당 간식으로 부적합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세가 있을 때 혈당을 측정해보고 70 이하라면 당질을 15g 섭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질 15g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은 각설탕 4개에서 5개, 사탕 3알에서 5알, 꿀 한 숟갈, 주스나 콜라 반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이 치솟아서 추후에 고혈당 위험을 높이기만 합니다. 저혈당 간식을 먹었다면 15분 후에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80 이하라면 당질 15g을 한 번 더 섭취하면 됩니다. 저혈당을 겪은 뒤엔 1시간 안에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또다시 저혈당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식사 시간까지 한참 남았다면 평소에 먹던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으면 됩니다. 이때 추천하는 간식은 탄수화물 15g과 단백질 7g이 포함된 것으로 귤 1개와 우유 1잔을 마시거나 딸기 서너 알과 요거트 1개를 먹으면 충족됩니다. 밀당365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 전이라면 밀당365 뉴스레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